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국제기구에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믿기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고 재판에 항상 1등 했어요. 그래서 제 꿈 잡았어요. 벨기에 있는 유러피안 유니언 EU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우리 짝이 만났어요. 그럼 선택했어요. 두 줄 하나. 일 아니면 사랑. 하나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 그만두고 사랑 꽉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차기 따라가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 여기저기 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기 필요 없었어요. 그때 다시 돌아가면 그 시간에 제가 조금만 공부하고 친구끼리 열심히 놀고 클럽도 다니고 노래도 배우고 알겠습니다. 제가 노래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음치인지. 그럴까요? 예, 맞아. 똑딱성기 족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말리보라 내 사랑 그립고 안타까워 울던 밤아 안녕히 희망의 꿈꾸름도 둥신둥신 춤춘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인데요. 우리 신나야 네. 그 한국말 누구한테 배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왁탄도 다니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시어머니랑 연습 제일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랑? 네. 네. 말이 저기야 어르신 말씀이야. 아이고 막 이러면서. 지금 외국에 와십니까? 아, 지금 내국에요. 봐봐. 내국에 이거 뭐예요? 내국에. 어떤 거? 한국어. 이태리어. 이태리어. 스페인. 한국어. 한국말. 영어. 프로. 프로. 아니 유럽 연합 기구에서 일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와. 와.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 지금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네, 제가 국제법 가르쳐요 영어로. 와. 와. 교수님으로 계시는 거. 대단하시다. 네. 겸임 교수예요. 아직까지. 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잘 놀고 생각해요. 네. 술도 잘 마시고 공부 잘하는 얼굴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